안녕 알로하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 인스타그램에 시스루 앞머리한 걸 셀카를 올렸거든요. 이제 시스루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머리가 가닥가닥 뭉쳐서 이마와 눈썹이 조금씩 보이는 내린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앞머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DM으로 이 시스루 스타일링하는 걸 알려달라 라는 요청들이 많이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던 찰나에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광고 제안이 왔습니다. 비싼 제품이잖아요. 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유튜브 한 2, 3년 만에 다이슨 광고까지 받는 약간 좀 성공한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고데기나 펌 없이 이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만으로 남자 꾸안꾸 헤어스타일링 시스루 앞머리 스타일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하기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머리를 감고 왔고 제 모발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감곡술 중에서도 조금 심하게 휘는 머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매직으로 머리를 펴주고 있고요. 현재 커트 상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사선 방향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앞머리를 너무 이렇게 일자로 자르게 되면 앞머리에 볼륨감을 줬을 때 오를 여기가 들고 이렇게 갈수록 앞머리가 짧아지는 모양이 나오니까 컷하실 때 살짝 V자 모양으로 잘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말릴 텐데 머리 말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람의 온도, 세기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머릿결이 상하거나 스타일링이 잘안 나와요. 다이슨 슈퍼소닉은 3단계 바람 세기에 4단계 온도 조절이 돼서 총 12가지 바람을 섬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두피가 붉고 민감하기 때문에 바람을 분산시켜서 좀더 부드럽게 그리고 좀더 시원하게 바꿔줄 수 있는 요 젠틀 드라이 노즐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석처럼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가르마 방향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털어주면서 말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중간중간 윗머리를 뒤에서부터 잡아서 쥐었다 폈다 구겨주면서 뿌리부터 볼륨을 처음부터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윗머리가 살짝 들어 올려져야 앞머리가 좀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50%가량 말려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윗머리들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야 앞머리가 좀더 가벼워지겠죠. 근데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눠서 말린 이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나눠서 말리면 약간 이렇게 맹구처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 옆으로 넘길 거지만 처음엔 앞으로 쓸어서 말려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 볼륨이 오래 가고요. 이때 또 5대5로 나눠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윗머리를 꼬리빗으로 지글재그해서 가르마를 타서 나눠주시고 뒤쪽으로 넘기면서 70% 정도까지 말려주면 되는데 이때 머리 뿌리 말고 머리카락 바깥쪽 끝쪽 위주로 말려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머리 대부분이 옆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머리는 숱이 굉장히 적어진 상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타일링을 들어갈 겁니다. 이때는 좁은 영역에 강하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스타일링 콘센트레이트로 헤드를 바꿔주고요. 지금 여기 눌려있는 윗머리 이제 볼륨을 살려주면서 뿌리를 만들어줄 건데 이게 뭐 롤빗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요. 손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손으로 이렇게 갈고리, 닭발처럼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주시고 머리카락을 아래로 쏟아낸 다음에 옆으로 꺾어서 들어 올려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리다가 비틀어서 위로 올려주기. 그럼 이쪽에 이렇게 볼륨이 생기죠? 여기에 열을 줬다가 식히면 됩니다. 뿌리에 열을 준 다음에 열이 좀 식어야 고정이 되는데 열 식히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귀찮다 하는 경우에는 찬 바람으로 바꿔서 식혀주시거나 이 다이슨 슈퍼소닉 같은 경우에는 콜드샷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열을 주다가 이 바로 콜드샷 버튼을 눌러서 찬 바람을 쏴주면 빠르게 고정시키면서 볼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봉긋하게 볼륨이 생겼죠? 얘를 다시 처음 드라이할 때처럼 뒤에서 앞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 윗부분 볼륨이 생겼고 옆에서 봐도 이제 여기가 살아났죠. 이제 마지막에 뭘 해야 될까요?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머리가 딱 이렇게 눌려있죠. 위에 있는 볼륨이 앞머리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앞머리 볼륨을 롤빗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굵은 롤빗을 이용을 할 텐데 앞머리가 조금 짧으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굵은 롤빗을 이용해서 앞머리를 많이 띄우게 되면 앞머리가 눈썹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너무 굵은 것보다는 살짝 좀 얇은 롤빗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잘 말려져 있는 윗머리는 다시 살짝 잡아서 옆에다가 잠깐 이렇게 빼주시고요. 뿌리 볼륨을 살려서 쭉 내리면서 펴주시다가 거의 머리카락 끝쪽에 왔을 때 왼쪽 앞머리는 왼쪽으로 넘기듯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쪽 앞머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눌렸는데 지금 롤비 사용한 이 부분은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륨이 올라갔죠. 여기 반대편도 똑같이 앞머리만 바깥쪽으로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그냥 아래쪽으로 펴준다는 느낌으로 뿌리 볼륨만 신경 써서 잘 말려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 앞머리는 그냥 이렇게 가닥가닥 만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찝어놨던 핀을 빼고 털어주듯이 뒤에서 앞쪽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이제 스타일링 제품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도 되긴 하지만 아직 좀 뭔가 심심한 것 같다, 컬을 좀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윗머리 중간중간 가닥가닥을 잡아서 S컬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머리카락 끝쪽을 잡고 휘어준 다음에 위로 뿌리 부분으로 올려서 컬을 만들고 똑같이 뜨거운 바람을 약하게 줬다가 식히면 돼요. 이때 머리카락을 너무 두껍게 많은 양을 잡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개를 나눠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옆머리가 많이 이렇게 초코송이처럼 붕 뜨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롤빗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붙여주듯 눌러주고 드라이기 바람을 쐬주시면 돼요. 그 사이에 또 벌써 이렇게 눌렸죠? 눌러주신 다음에 가볍게 털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 정리. 뒤에서 앞으로 털어주듯 말리고 중간중간 윗머리 뿌리를 들어서 볼륨을 주세요. 윗머리 가르마를 타고 양 옆으로 넘기듯이 말리는데 이때 머리카락 끝쪽 위주로 말려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갈고리를 만들고 뒤에서 앞으로 다시 옆으로 비틀어서 위로 올리기. 다시 한번 뒤에서 앞으로 옆으로 비틀어서 위로 올리기. 이 뿌리에 뜨거운 바람 약하게 열을 줬다가 식히면서 볼륨을 만드세요. 롤빗을 이용해서 앞머리 양 사이드는 바깥쪽으로, 중앙은 아래쪽으로. 그 다음 머리를 다시 털어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컬을 더 원하는 부위에 윗머리 중간중간 S컬을 추가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이슨의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로 시스루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머리 만지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할 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분명히 늘거든요. 처음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몇 번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슈퍼소닉 처음 광고할 때 모발이 덜 상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헤어드라이기는 다 똑같이 뜨거운 거 아닌가 싶었는데 머리카락 단백질이 파괴되는 온도를 넘지 않도록 얘가 1초에 40번씩 온도 센서가 온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비싼 기계는 비싼 이유가 있다. 거기 이제 디자인이 너무 세련된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제가 오늘 사용했던 두 가지 헤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헤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쓰기에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처럼 이렇게 헤드를 제거하고 그냥 이 상태대로 사용을 하면 바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그래서 모발이 정말 두껍고 머리카락이 긴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쓰다 보니까 왜 주변의 여자친구들이 이걸 수십만 원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모든 기계가 그런 것처럼 손에 있는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제가 이 전에 썼던 제품은 온도 조절이 여기 있어가지고 머리 말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얘는 온도 조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조절하는데 약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